3번 한 명은 3명, 한 명은 5번이야. 자, 그럼 여긴 rather 이렇게 돼 있네. rather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지를 많이 끌고 다니는 녀석인데 이 녀석의 기능이 뭐냐면 대안을 제시하면 요지를 제시해. instead처럼. 그렇지? instead, 컴마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가 아니다. 이렇게 딱 앞에서 끝난 거야. 뭐가 아니야. 대신에 차라리 하고 it is the air. 그것은 다름 아닌 뭐다? 공기다. 공기인데 근데 어떤 공기냐면은 moving through a small hole. 작은 구멍을 통과해서 이동하는. 어디로? into a closed container. 뭔가 폐쇄되어 있는 용기, 그릇 안으로. 오케이? 무엇의 결과로 그러냐면 as a result of 하면 무엇의 결과로지. 공기가 뭐 하는 것의 결과로 being blown out of the container. 아, 그 그릇의 그 용기에 바깥쪽으로 불어나오는 것의 결과로. 그러니까 진공청소기 얘기니까 그 진공청소기 안에 컨테이너가 있잖아. 그 공기가 불어져 나오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 폐쇄된 용기에 공기가 빠져나오니까 압력이 낮아지니까 바깥에 있는 공기가 그지 안으로 작은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지. 자, 근데 뭐에 의해서 그러냐면 by a fan on the inside. 안쪽에 있는 팬에 의해서. 선풍기 팬 알지?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아니라 그지 이거다 하고 설명을 해주잖아. 자, 이게 어디에 들어갈지 한번 보자. 자, Hubert Cecil Booth라는 사람은 is often credited with, be credited with 그러니까 무엇의 공을 인정받다. 보통 credit A with B, 그지? 요것이 수동태가 전환된 거든. 그러면 A를 B의 공을 인정하다 이런 거야. 그지? 그러면 이게 수동태가 되니까 어떤 형태로 바뀌는 거야? A가 B credited with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A가 뭐야? B의 공로를 인정받다 이렇게 되는 거지. So, be credited with는 A가 공로를 인정받는다. So, Hubert Cecil Booth는 종종 공을 인정받는데 공로를. 뭐의 공로냐면 inventing. 아, 발명한 거. The first powered mobile vacuum cleaner. 최초의 그치, 전력을 공급받는 이동식 진공청소기. 오케이? 그럼 이때 사실 he only claimed, 그는 단지 주장했을 뿐이다. to be the first, 첫 번째 사람이라고 to coin the term, 그 용어를 코인했던. 코인이 동전이란 뜻도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이 있니? 자주 쓰일 거야 이제. 신조어를 만들다 라는 동사로 쓰여. 자신이 그 용어 vacuum cleaner라는 진공청소기라는 단어를 처음 신조어 만든 사람이라고 주장했을 뿐이다. 근데 뭐에 대해서? for devices of this nature. 이러한 성격의 장치에 대해서 자기가 처음으로 진공청소기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그것이 may explain, 설명해 줄 수도 있다. why he is so credited. 왜 그가 그렇게 공로를 인정받는지를. 그러니까 최초로 진공청소기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인 거네. 그지? 그러면 as we all know,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the term vacuum, 그 진공이라는 용어는 is an inappropriate name. 뭐래? appropriate이 적절 아니지? 그거의 반대가 이렇게 inappropriate 하니까 부적절한이 된 거지. 맞니? 그래서 부적절한 이름이래. Because, 왜냐하면 there exists no vacuum. 전혀 진공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in a vacuum cleaner. 그지? 진공청소기 안에는. 어? 여기 나대이 나온 것 같은데? 전혀 진공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진공청소기 내에는. 근데 여기 보면 but, 하지만 I suppose, 나는 생각하기를, 나는 가정한다. 빠른 공기의 움직임이 어디에? in a closed container, 그 폐쇄된 공기 안에 있는 빠른 공기의 움직임이 to create suction. suction이라는 게 뭐야? 왜 수술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suction 그러잖아. 빨아들이는 거야. 피 같은 거 이렇게 나오면 빨아들여서 그렇지?
그 흡입하는 청소기가 아니 우드나 사운드 모모처럼 들리지 않을 거다. As scientific 과학적으로나 혹은 be a handy 뭔가 편리한 이런 거지 handy는 a name 뭔가 편리한 이름처럼 그렇게 들리진 않을 거다. 자, 이런 이름을 생각해봐. 빠른 공기 움직임 또 어디에서 폐쇄된 용기에서 뭐를 만들기 위해서 흡입을 만들기 위한 폐쇄된 용기에 빠른 공기 움직임 청소기. 그럼 이게 주어라는 거야. 이런 청소기라는 이름은 뭐 과학적이거나 이제 사운드 뒤에 형용사 부호가 온 거지 아니면 뭔가 핸디 편리한 그러한 이름처럼은 들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어. 아니? 그럼 anyway 어찌 됐든 간에 we are stuck 우리는 하는 수 없이 쓰다 이거지. be stuck 하니까 stick stuck stuck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거지. 거기에 매달리는 거야. 그 이름을 즉 진공청소기라는 이름을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and 그리고 it is hard 어렵다 뭐 하는 게 to find any references 어떠한 참고 참고할 만한 문서를 찾는 것이 어렵다. to vacuum 그 vacuum이라는 거를 vacuum에 대한 prior to booth booth 이전에는 아니? 그런데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booth는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 용어 vacuum을 when 언제 그가 filed 신청했을 때 provisional specification 여기 나온 대로 임시 제품 설명서를 신청을 했을 때 뭐를 설명하는 describing 묘사하는 in general terms 일반적인 용어로 his intended invention 그가 의도한 그러한 발명품을 그런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을 할 때 그러한 설명을 하는 그런 임시 제품 설명서를 신청을 했을 때 vacuum이란 용어를 쓰지 않았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냐? 앞에서 아니다라고 언급한 거. 오. 5야? 아니야. 3번이에요. 3번이에요. 3에서 뭐라 그랬는데? 3 앞에서 뭐가 없다 그랬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진공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한 이름인데 왜냐하면 뭐야? 진공청소기에는 진공이 없다. 대신에 뭐가 있다? 공기가 그지 이동해서 폐쇄된 그릇 안으로 작은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진공이 없고 대신에 차라리 오히려 여기 들어가는 거지. 5번을 네가 생각한 이유는 뭐야? 여기 뭔가 아니다라는 거 요거 찾는 게 어렵다. 부스 이전에는 백휴미라는 것을 언급한 어떤 참고할 만한 걸 발견한다는 것이 어렵다? 오히려 이상하잖아. 3번이 아닌 줄 알았어요. 3번이야. 네가 제대로 골랐어.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형님?